저 크랜베리 아몬드 시리얼에 우유 먹었어요. 배고파서 점점점점. 운동은 그냥 취소했어요. 할 것도 많고 해서. 저녁은 컵누들 120칼로리던데 그거에 닭가슴살 먹어도 돼요? 안 되면 샐러드에 닭꼬치 3개랑 먹을게요. 이게 뭐예요?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드라미입니다. 보람이가 약 한 1.5kg에서 2kg 정도 감량이 된 상태예요. 나 벌써부터 만족스러우면 어떡해? 아니요? 아직 이럴 땐 아니고 5일 전만 해도 보람이가 약간 지쳤어요. 다이어트에 지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촬영을 하다 지친 거예요. 그리고 그 매일매일 10주 동안 찍는 것도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탑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롱런을 해야 될지를 멘탈 관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심리치료. 다이어트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처음 해보는데 실망을... 진짜 처음이야 근데? 응. 근데 진짜 다이어트 개념이 1도 없어. 1도 없어. 할 수 있겠지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라네? 이러고 브라 챙겨입고 어제랑 잠옷 똑같으니까 잠옷 또 갈아입어. 근데 얼굴이 너무 구려져. 틴트라도 막 바르고 진짜 그랬어? 네. 속상해. 그러고 나서 카메라를 막 세팅했는데 언니가 지금 9시 이래서 눈을 세팅했는데 막 제가 막 쪼그는요. 그러면서 하루가 결국에 집에서 폭발하더라고요. 아 언니 갑자기 뭐 오늘은 꼭 먹겠다. 이번 주에 제가 촬영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멘탈 관리를 한번 했고요. 땡 써주세요 자막. 기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1주차에서 2주차에 제가 한 1.5에서 2kg 정도를 빼고 싶었는데 지금 뺐고 보람이가 인바디를 측정을 하니까 그럼 표정을 잡아주세요. 인바디 검사 중입니다. 인바디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려오세요. 근데 지금 약간의 조절로 체중이 빠졌잖아? 그러면은 근육이랑 지방이랑 같이 빠지는데 지방이 살짝 빠지고 체지방률도 그래서 살짝 빠진 거야. 근데 이 속도로 너가 5kg를 더 빼면 이건 망한 다이어트야. 근육량은 너 지금 이것을 빼시면 안 돼. 표준 이상으로 가진 못하더라도 계속 네 체중에서는 지금 25kg를 목표로 계속 먹어줘야 돼. 근데 거기는 네가 규칙적인 아직 식습관이 안 잡혀서 그래. 규칙적으로? 닭을 더 먹어야 된다는 마음에 갑자기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니야. 닭이 아니야. 닭 말고 계란도 있고 두부도 있고 생선도 있고 연어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참치도 있고. 소고기? 응. 소고기 살? 아니. 1.6kg가 감량이 됐고 거기에서 지방량 감량이 된 게 아니라 근육도 조금 빠지고 지방도 조금 빠졌는데 그러니까 체지방률도 조금 빠졌어요. 근데 이게 이걸로 만족스럽다라고 하기에는 보람이가 한 끼 폭식을 하잖아요. 다시 1.5kg가 증가되고 근육보다 지방이 올라요. 이게 다이어트의 악순환이거든요. 이 고리를 끊으려면은 여기서부터의 전개가 필요한 거예요. 플랜이 정확하게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 내가 운동 빡세게 시킨 적 있어? 아니요. 숙제 운동 내준 거 있어? 타바타. 몇 번? 세 번? 그니까 지금 2주 넘게 동안 세 번이니까 운동을 거의 숙제를 안 내준 거예요. 근데 내일부터는 제가 하루에 20분씩 두 구간의 홈트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헬스장에는 한 1, 2회 정도 나가면 되고 이제 매일 걷는 거를 아직은 한 산책 30분 정도. 그렇게 되면 이미 활동량과 운동량이 늘어나요. 그리고 식단은 여기 패턴에서 한 10% 정도만 더 조일 거거든요. 막 저한테 밤에 얘가 이제 왜요? 그날을 정리해서 보내주거든요? 제가 그때 되게 어이없던 게 뭐지?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건 방구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은 쭉 나가 있어서 완성품으로 사 먹게 될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얘가 너무 계획 없이 식사를 해서 내일 자기가 먹을 예상 식단을 적어보라고 했어요. 저한테 통보하듯이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지? 해서 제가 새벽 9시 20분에 아침 과일식 안 되고 단백질 추가해서 먹고 나가 있는 일정에도 중간에만 먹고 나머지는 도시락 챙겨 나갈 것, 닭가슴살이 오후에 배달이 와서 싸갈 것이 풀떼기밖에 없습니다. 얘는 되게 판비하는 잘하고 핑계를 잘 대거든요. 지금 보람이가 2주 정도 되니까 솔직히 지금 아직 힘든 거 없지? 네. 그리고 물 마시는 습관도 제법 생겼어요. 언니가 띵언 하나 했잖아요. 뭐? 저한테 제가 일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뛰쳐나온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얘가 콤프라이트를 이게 식단으로 먹어도 되는지 헷갈리는데 콤프라이트는 제가 봤을 때 식단인 거 같은 거예요. 이만큼이야. 우유 이만큼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먹어도 되겠다 하고 일단은 사진을 찍고 먹고 이거 먹어도 돼요? 이렇게 보냈어요. 이미 먹었는데? 지금 뭔데 예상을? 얘기를 하니까 언니가 다이어트 할 때는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그렇게 막 먹는 게 아니라 미리 먹는 시간부터 그 시간에 뭘 먹을지까지 미리 다 정해놔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명언처럼 얘기했어요. 저 크랜베리 아몬드 시리얼에 우유 먹었어요. 배고파서 점점점점. 운동은 그냥 취소했어요. 할 것도 많고 해서. 저녁은 컵누들 120칼로리던데 그거에 닭가슴살 먹어도 돼요? 안 되면 샐러드에 닭꼬치 3개랑 먹을게요. 이게 뭐예요?
자기 혼자 식사가 패턴이 무너지고 배가 고파지니까 이것저것 다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의 규칙적으로 3끼에서 4끼의 식사를 하고 있고 물을 2리터 섭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의 다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 스트레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운동을 넣어줄 때인 거예요. 이제는 운동을 걸어서 다이어트의 운동과 식사와 생활습관이 같이 가는 거를 한 1주 시동 걸고 그 다음에 2주차 조금 더 빡세질 거예요. 3, 4주차 엄청 빡세질 거예요. 지금부터 다음 주는 한 체감 정도가 50%, 그 다음 주 60%, 그 다음 주는 80, 90%로 이렇게 제가 운동 강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80, 90%은 상상이 안 간다. 할 수 있어요? 홈트를 잘하기 위한 오늘 레슨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됐어요? 오늘 아이라인 엄청 잘 그렸네요. 그랬어? 화장에 좀 관심이 많아. 언니한테 관심이 많아. 마실 때 갈비뼈를 없앨 거고 어깨는 부풀리지 않아. 옳지. 왼손. 네. 그리고 왼쪽 무릎을 바닥에서 1cm만 떼. 그러면서 왼다리 빼고 천천히 들어올 거야. 바닥을 밀어. 밀고 언니 밀어. 더. 좀만 더. 여기다 밀어야지. 여기 밀었어. 안 돼요. 뒤에서 허벅지 안쪽 땅 배에서부터 바람을 빠져나가. 턴에서 허벽지 안쪽 턴으로 가까워. 옳지. 다시 무릎을 멈춰봐. 아니, 얘네가 먼저 이렇게 생긴 거 같아. 운동은 그냥 힘들어요. 네. 오, 오. 자, 만나. 아니요. 만나? 어. 방금 꼭두각시 제가 땀이 이렇게 많은지 봐. 아, 저 생긴 거에 비해 좀 땀 안 나는 스타일이라.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정말. 슬립 하나 하면서.